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암이 정말 주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도 많이 보지만 이런 상담도 많이 들어요. 원장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했더니 암이 줄어들었다고.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3일 금식을 3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일씩 제가 3일 금식을 하면 일어나는 일, 그 강의 예전에 올렸었고 얼마 전에는 위장을 3일간 비우면 일어나는 일 딱 이렇게 했더니 거기 댓글에 15시간 전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3개월 동안 3일 금식을 3번을 하셨는데 검사 결과 암세포가 2개 중에 1개가 없어졌대요. 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결절 혹 3개 다 없어졌대요. 그 암도 없어지고 결절도 3개 없어지고 작년 2020년 6월 진단받았을 때 유방암 2기 1년째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 전이 없고 저희 강의와 책이랑 유튜브 열심히 듣고 한데 앞으로도 3일 금식 계속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은 효과를 보신 거죠. 그죠? 효과를 보셨는데 정말 많아요.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 노트나 이런 데 적긴 하는데 요즘에는 다 적지도 못해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기술을 참석하다 보면요. 종종 유방암 같은 경우나 혹은 만져진 간암, 위암들이 만져지던 것이 없어지거나 혹은 줄어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실 유방암은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특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만 관여를 잘 시켜줘서 좀 이렇게 먹는 것만 주의해주면 유방암이 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은 2주 프로그램 한 동안이에요. 뭐 긴 기간도 아니에요. 금식 일주일을 딱 하고 났는데 샤워를 하는데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 이상.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봐요. 그리고 40대 초반이신데 이분도 유방암이 3분의 2가 줄어들었대요. 와, 정말 상담을 하는데 금식하기 전이에요. 이 상태로면 내가 한 달이면 암 싹 낫겠는데 이 희망을 갖고 나가시대요. 그 뒤로는 나가서는 잘 생활을 못하셨는지 더 이상은 팍 주진 않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금식의 효과를 보신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매일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똑같이 생으로 굶으면 안 되고요. 금식할 때 정말 감사하게 굶는 사람 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한 분들은 그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이 실제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 유방암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1년에 수십 차례 이상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거 아까 댓글에도 올라올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요. 전화로도 와요. 정말 한 혹이 하에 없어졌다. 만져진 게 없어졌다. 겨드랑이까지 있는 게 없어지고 한 분은 또 대장암에서 수술을 해서 복막암이 전이되고 또 막 온몸이 다 암으로 전이돼서 시연이가 태어나던 애 오셨는데 병원에서 못 산다 그랬어요. 얼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항암치료하다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쉬러 가자. 하도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산속에서 쉬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고모부의 여동생이 그분을 소개시켜서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데리고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등산은 고사하고 산책도 받으시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금식 며칠 할까 하니까 귀를 딱 닫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냥 자기는 먹고 놀고 쉬다가 그냥 강의만 참석하다 간다고. 며칠 지나시면 뭐 상담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런데 진짜 한 달 가까이 상담을 안 하세요. 인상은 정말 좋으셔서 인사 잘하고 밥 먹을 때 대화하고 막 이런 건 잘하시는데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렸던 거예요. 나는 어차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저리던 게 아니었고 밥맛도 거의 없어서 빨리 한 달 지나 집에 가야지 하다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분이 상담을 하세요. 왜요? 했더니 더 있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프로폴리스 그때부터 드시고 그리고 이제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걸 느끼니까 그러면서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지나면서 이분이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산책이 아니고 이제 등산을 해요. 등산을. 사람이 좋아지면 평지를 안 가고요. 올라가더라고요. 몸이 좋아지면. 이분이 올라가는데 이제 재미를 느끼시더니 저희가 한 번은 오서산을 갔는데 따라가세요. 정상까지. 근데 거뜬하게 올라오세요. 또 성주산 가니까 따라오시고 심지어
여기서 2시간 가까이를 차를 타고 가는 속리산 있죠. 속리산도 같이 갔어요. 걸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한 달 더 하더니 1개월 만에 가실 분이 3개월, 4개월 계시다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셔서 열심히 하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완치, 병이 없다고 의사가 일어나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이 해이해지겠죠. 그렇죠. 된장도 먹기 시작하다가 김치도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고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몸이 또 재발이 돼버렸어요. 또 유방인 이번에 모두 만져주고 림프 쪽도 그렇고 막 다 복막전이 또 전이 되고. 근데 이분이 거기 가면 원장님 집에 가면 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이분이 전화가 안 오고 너무 미안하고 되게 수줍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 우리 엄마 일요일한데 좀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하는데 이분이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다 어차피 이제는 그냥 내가 다 놓고 살자. 그냥 딱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며칠 있다가 진짜 가도 되냐고 괜찮냐고 잘 받아줄 거냐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났는데 오자마자 이분이 마음이 또 팍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그분은 여긴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무조건 미안한 것만 빼면 다 괜찮아.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오셨는데 몸이 며칠 얼마 안 지나니까 또 만져진 몽골 유방이나 암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희한한 거예요. 진짜 그게 이 믿음의 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 와 저희 이 방식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생활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식탁 위에 소주, 맥주 올려놓고 하나님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취하면 운전 못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열심히 땀 흘리면 기도해보세요. 취하지 않나요? 하나님 취하지 않게 해줄까요? 네,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먹고 싶어서 먹으면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분이 이제 올바르게 그게 조인 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벌써 몇 개월 되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네. 아무튼 그렇게 질병이 회복되는 것은요. 굉장히 쉽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왜 나는 안 낫지? 안 낫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더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이 이렇게 중요하고 디톡스가 이렇게 중요하고 실제로 암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디톡스 안 하면 암이 안 줄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식을 해서 암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3일, 일주일 아니면 뭐 저녁 식사 안 먹어서 암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100% 100명이 했다고 100명 다 줄진 않습니다. 그게 뭔가 정말 마음이 열린 상태로 금식을 하거나 마음이 열린 상태로 채식을 하면 암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맞은 거죠. 그럴 것 같으면 3일 금식하면 다 암 줄어들어야 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딱 맞춰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주파수가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만 해도 아니 2주 만에도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